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용기 목사님의 흥미로운 일화들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악마의 정체. 말레이시아의 몬순 기간에는 하루도 그치지 않고 줄기차게 비가 쏟아진다. 우리나라의 장마철과는 그 강도가 다르다. 1980년 12월에 나는 선교팀을 이끌고 페낭에 갔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몬순 기간이었다. 비행장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차창을 때리는 억센 빗줄기로 운전사가 쩔쩔맬 지경이었다. 지난 2달 동안 매일 비가 왔습니다. 이번 집회가 염려스럽네요. 페낭 집회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초로 야외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대대적인 행사였다. 모슬렘을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 전도 집회를 큰 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주최 측에서 나를 마치 초대교회 시절의 베드로라도 되는 것처럼 기적의 전도대회로 선전해 둔 터라 페낭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집회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지 봐야겠다고 잔뜩 기다리고들 있는데 이렇게 비가 억수로 퍼부으면 참 낭패로군요. 호텔에 여장을 푼 즉시 이 비가 전도 집회를 위해 그칠 것인지 회의가 들지만 기도를 시작했다. 염려가 커서 기도도 많이 했다. 우리 일행은 그날 밤이 새도록 각자 방에서 기도에 열중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어나자 먼저 커튼부터 젖혔다. 아, 믿어지지 않는 하늘이었다. 맑게 갠 푸른 하늘이 페낭의 젖은 빌딩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함께 투숙했던 다른 관광객들도 모두 좋은 날씨라고 즐거워했다. 우리 일행은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전도 집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저녁이 되어 집회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화창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집회 장소로 향하자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도착하기도 전에 폭우로 변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쏟아져 내렸다. 기가 막혔다. 이런 폭우에 몇 사람이나 모일까? 나는 어쩌면 텅빈 운동장에서 퍼붓는 빗줄기를 향해 설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 그때 갑자기 최자실 목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한다! 얼굴을 보니 기쁨이 충만해 활짝 웃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들어서니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7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비를 흠뻑 맞으며 모여 있지 않은가. 나는 사실 걱정이 되었다. 비가 곧 그치지 않으면 모두 흩어질 것이고 말레이시아의 모슬렘들이 빈정거릴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더니 집회조차 망쳤다고. 그쯤 되니 안달이 나서 일행인 미국인 선교사 허스턴 목사에게 말했다.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로 봐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같지 않네요. 순간 즉시 내 마음에서 아주 분명한 깨달음이 왔다. 조 목사, 이 폭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아니다. 마귀가 전도대회를 방해하려고 내리는 것이니 마귀를 묶어라. 나는 지체 없이 기도를 시작했다. 페낭의 상공에서 비를 쏟아지게 하는 마귀야, 즉시 멈추어라. 이건 조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비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억세게 쏟아졌다. 나는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설교를 하라고 내 소개를 하는 사회자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떠보니, 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마귀는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다. 비가 말끔히 그쳤고 청중들은 호기심과 기대에 가득한 눈으로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더욱 큰 기적은 모슬렘들이 대부분인 페낭시 한복판에서 그날 단번에 천여 명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무엇인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인생의 회방꾼 악마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여러 번 악마와 싸워왔다. 왜 인간의 발달한 힘과 지혜로 마귀를 이기지 못할까? 악마의 정체, 악마의 기원부터 행위까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다.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천사장 루시퍼에게는 음악을 담당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보좌와 자신의 보좌를 나란히 높이려고 교만하게 굴다가 타락하고 말았다. 루시퍼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나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리하여 꾸준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일하고 있는 존재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이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도록,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는 유물주의에는 영혼도 없고 영원도 없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무신론자에겐 살아있는 이 세계만이 전부이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100명, 1000명을 살인했어도 죽으면 그만이니 양심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이겠는가? 악마의 유혹은 영생이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니 오늘 먹고 마시면서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한다. 거짓말로 사람을 꿰면서 고통과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적하여 물리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는 능력보다 한 차원 높다. 자동차가 능력으로 질주하지만 교통순경이 손짓으로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한다. 교통순경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못 산다, 나는 못 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한다 하며 악마 앞에서 권세를 포기하여 마귀가 요 녀석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로구나 하고 공격하게 만든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끈기 있게 기도로 밀고 나가면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괴롭히던 질병 마귀, 실패 마귀, 안 돼요 마귀, 못 해요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말기 유방암이 치유되다. 한 번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고딕식의 아름다운 루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내용의 설교가 끝난 후 회중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계시가 임했다. 암 덩어리가 돌멩이처럼 굳어서 딱딱하여 곧 죽게 된 절망적인 환자가 고쳐졌다는 놀라운 확신이었다. 나는 즉시 3,000명 앞에서 그 사실을 공개했다. 내가 사흘간의 집회를 마치고 런던으로 떠나려는데 호텔로 전화가 왔다. 어떤 목사였다. 저는 태평양의 마크로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가 그만 유방암에 걸려 본국으로 돌아왔고 두 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이번에 세 번째 수술을 받아야 할 절망적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조 목사님의 집회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푹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소리치지 뭡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하던 유방이 글쎄 말랑말랑해졌어요. 어제 주치의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군요. 자연 완치되었다는 겁니다. 수술할 필요도 물론 없어졌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인의 질병과 저주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친절로 받은 거액의 유산. 선물은 하나님도 설득시킨다고 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베풀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된다. 사랑을 선물로 주라니까 야단스럽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것, 이 모두가 사랑의 행위다. 한국 의사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 아침 출근길에 백발이 성성한 미국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와 옥신각신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출근 시간이라 모두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기만 했다. 그때 그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미국 노인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한국 돈 계산에 서툴러 시비가 되었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 큰 소리가 나온 것이었다. 인턴은 문제의 돈 몇천 원을 미국인 대신 운전사에게 지불했고 운전사가 악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에 돈 몇천 원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게 되니 짜증이 났던 모양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거리에서 곤경에 처했던 미국인은 너무 고마워서 인턴에 명함 한 장을 요구했다.
그 후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 그 의사는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 미국 노인이 자녀 없이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임종 씨 변호사에게 모든 유산을 한국인 그 의사에게 주라고 유서를 남긴 것이다. 작은 사랑의 친절이 거둔 큰 열매였다. 저는 목사 되기 싫어요. 나는 내 장남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맏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이담에 목사가 되거라 했고 아들도 이담에 너 뭐 될래? 하면 을에 목사요 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판단력이 생기자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알아주는데 그 장남이 목사가 되기 싫다고 하니 이건 내 체면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40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충격을 줄 것이다. 자녀 교육, 가정 교육 잘 시키라고 설교를 통해 가르치는 조용기 목사도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비난의 화살이 태풍처럼 밀려올 것 같았다.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맥빠진 질문을 아들에게 했다.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음악이 좋아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요. 저는 아버지 체면이나 입장보다 당사자인 제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아들의 진지한 자세에 할 말을 잃고 속으로 기도만 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의 장래 문제를 두고 기도하던 나는 문득 내 아들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나는 내 뜻을 따라가지만 내 아들은 그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다. 강제로 목사시키지 마라.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을 맡기겠다. 목사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 되어서 자신은 물론 남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목사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해 될 수는 절대 없다. 그러니 네 아들은 내가 준 재능에 따라 직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 나도 원래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신학교 동기이며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최자실 목사님이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구경도 할 겸 인사도 할 겸 방문했다. 막상 가보니 구경거리로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비스듬한 천막 하나를 예배당이랍시고 쳐놨는데 안에는 콧물 흘리는 헐벗은 아이들만 몇 명 모여 있었다. 최자실 전도사님이 그 어린 것들의 머리를 빗어주고 콧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국 유학도 좋고 교수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최자실 전도사님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천막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된 것이 오늘날 목사가 된 동기였다. 나는 또한 한때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을 따라가 보려고 열심히 그에 대해 연구한 적도 있다. 그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반복해서 들으며 흉내를 내보기도 했다. 빌리 그레이엄식으로 말하고 빌리 그레이엄식으로 행동하고 빌리식으로 표정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서 흉내를 내보아도 나는 조용기일 뿐 빌리 그레이엄이 되지 않았다. 나의 재능과 천직은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했더니 세계에서 40만에 달하는 교인이 한 교회에 등록된 경우는 내가 담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뿐이다. 양적인 측면만으로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성공의 의미는 40만 명의 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열심히 일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해나간다는 데 있다. 그렇게 천직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니까 나 역시 빌리 그레이엄 못지않게 세계를 무대로 바쁘게 선교 여행을 다니며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다.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발음과 내가 기도하며 만든 설교로 말이다. 천직은 모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천직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임하면 된다. 청소하는 직분을 맡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청소 잘하는 청소부가 되어야 한다.
필립 브록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가족들의 소원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학교를 졸업한 후 선생이 되었고 첫 임지인 고등학교에 부임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들었다. 어떤 학생은 몇 번씩 되풀이해서 가르쳐도 먹통처럼 이해를 못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어떤 학생은 도대체 선생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만 했다. 수업 시간을 방해하는 떠들이들, 말썽꾸러기들, 돌대가리들, 심지어 선생을 악의적으로 골탕 먹이려고 함정을 파는 악마 같은 학생들. 그의 마음은 시커멓게 멍들어갔다. 갈수록 고함을 쳐서 분통을 터뜨리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신경질만 늘어갈 뿐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에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필립 브룩스 선생은 선생이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해고시키거나 다른 학교로 보내라는 것이다. 필립은 첫 번째 임지였던 그 학교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그는 어두운 가슴을 안고 힘없이 처진 어깨로 고향으로 갔다. 할 일도 없었고 일할 의욕도 없었다. 그는 동네의 교회에 가서 기도나 하고 때로는 교회 일을 도와주며 그럭저럭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일, 특히 목사의 일에 흥미가 생겼다. 설교하고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성경을 연구하고 간단한 사무 처리를 집행해 나가는 목사의 역할을 직접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드디어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천직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목사가 되자 실로 사명감으로 봉직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평이다. 필립 브룩스는 1800년대 미국에서 한 시대를 능력의 말씀으로 이끈 위대한 목사였다. 농부이든 기술자이든 사무직이든 운전기사이든 교사이든 정치가이든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천직의식을 지니고 있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태평양 상공에서 구원받은 승무원. 내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설교를 하고 노스웨스트 비행기편으로 도쿄로 가는 중이었다. 그때 음식을 운반해주는 한 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아리따운 스튜어디스가 내 앞을 지나칠 때마다 망설임이 생겼다. 식사 때가 되어 바쁘게 오가는 좁은 통로에 승무원을 붙잡고 오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실례일 뿐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내가 저 여자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 그 승무원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더 우물쭈물할 수가 없어 입을 열었다. 아가씨,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녀는 당돌한 눈빛으로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치고 크리스천 아닌 사람 드물죠. 나는 잠시 멍해졌으나 다시 물었다. 물론 그렇겠죠. 내 질문은 아가씨가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이요. 그녀는 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글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름이나 알고 있을 뿐이죠. 했다. 바로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문제는 아는 데 있지 않고 내 구원자로 영접했느냐는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물론이죠. 나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왔고 도쿄로 가고 있으며 지금은 스튜어디스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말입니다. 스튜어디스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머리를 좌우로 저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히 전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도쿄에 도착하거든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다. 저 여자가 도쿄에 가서 기도할 것 같으냐? 지금 해라. 기가 막혔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객실 안에서 바쁜 승무원을 붙들고 기도하자니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냈다. 도쿄까지 갈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할 테니 아가씨는 따라하기만 하세요. 그녀는 뜻밖의 예스라고 분명히 대답했다. 그리하여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승무원은 비행기 통로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듯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위를 의식하느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으나 따라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다. 오늘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영접 기도 후 내가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자 그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처음 해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목사님처럼 내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표정으로 거듭 감사를 했다. 나는 태평양 상공에서 미모의 미국 여자가 마귀의 인질에서 노여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생명과 진리의 길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마귀에게 아직 인질로 잡혀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어진 인생 기쁘게 살아가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전 세계에 평화를 심기 위해 국제연맹을 결성하기로 작정하고 그 안을 미국 상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원은 그 안건을 여지없이 부결시켰다. 윌슨 대통령은 크게 상심하여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다. 그때 윌슨을 방문한 유명한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로 위로했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긴 안목으로 볼 때 국제연맹이 결성되고 안 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연맹이 결성된다 해도 그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영원, 즉 무한대의 세계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남짓한 유한한 세월을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 지위가 조금 더 높거나 낮은 것, 권력을 가지거나 못 가지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생이란 웃으며 살아도 정해진 한 평생, 울며 살아도 정해진 한 평생이다.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 없고 가는 세월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주어진 날들을 지내는 동안 밝은 면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가자. 죄로 인한 절대 절망을 십자가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